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4월, 5월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4월, 5월 원숭이띠 운세. 자, 이번에는 새 인연자가 들어온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입이 찢어질 그런 기분 좋은 인연이 4월, 5월에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새로운 분들 많이 만나시다 보면 내 인연자가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연인이 될지, 사업이 될지, 금전이 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웬만하면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나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 만나보면 그 사이에서 연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이번 인연자 많이 들어오시면서 좋은 일, 입이 찢어질 일, 기분 좋은 일도 분명히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조금 힘든 일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일이 복잡해지고, 하는 일이 꼬이고, 하는 일이 짜증이 난다. 내가 예민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내가 마음의 변경, 심리적인 변화로 내 언어가 조금 거칠어진다든가 좀 변화가 있으면서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적인 변화 또는 이제 문서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언어 조심, 또 이제 사람 관계 조심 또는 이제 내가 심리적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이 조금 바뀌어지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조금 관찰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요, 금전 부분에서도 조금 막히는 부분은 있으실 거예요. 막히고 막히다 보니까 매매가 성사가 되지 않는 경우도 4월, 5월에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집도 많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사실 이게 뭐 운때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에 당연히 조금 막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내가 뭐 조상바라, 뭐 신바라, 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런 무당집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내 힘으로 힘드니까 점집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도요. 네, 지금 운대가 그렇게 인복 말고는 쉽진 않으실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신의 바람, 조상의 바람이 조금 많이 움직여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조금 막힘이 있고, 또 이제 뭐, 뭐지, 예민함? 예, 또, 불면증? 우울증? 그걸, 이 시기 때가 조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울하다, 불면증 있다, 이러신 분들, 혈액순환이 좀안 좋다, 이러신 분들이 병원에서는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운동 충분히 할수 있으면,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런 데 와서서 좀 비방을 듣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이번에, 남자 조심은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자 조심보다는. 그리고 여자보다는 남자 부분에서, 남자와의 인연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연애 운은 나쁘지 않고, 그래도 사람 운은 아까처럼 좋다고 하니까, 사람으로 오는 인복을 좀잘 찾아보시라. 그리고 뭐 이런 데 오셔가지고 좀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사람 괜찮아요? 저 사람 괜찮아요? 요 사람 안 좋아요? 이렇게. 예. 근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가, 좀, 뭐지. 그 성공과는 조금 멀리 있지 않을까. 예. 이번 4월, 5월에는 뭔가 성공, 성사,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고, 사람과 인덕으로 얻는 복으로 내가 4월, 5월을 넘어간다. 그리고 그래도 뭐 운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막확 망한다던가 확 문제가 된다던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냥 답답한 수준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나이대별 운세 말씀드릴게요. 자, 92년생 원숭이띠. 92년생 원숭이띠는 지금 하는 일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로운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많이 들 건데 그거 나쁘진 않으세요. 이번에 이동수는 많이 드셨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조언도 듣고 하시면서 좋은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도 같이 들어서요. 분명히 이동을 하신다라고 나오는데 올해 들어오고 4월, 5월에는 이동수에 대한 조짐이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갈때 같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특히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이동수가 들어서 내가 인연 쪽에서 뭔가 이별이 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 또는 내가 좋은 인연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게 4월, 5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좀 추위를 많이 타고 혈액순환에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미래보살과 함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생. 자, 80년생 분들은 재회운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과거에 연락을 끊겼던 분들이 다시 연락이 온다. 그게 연인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그냥 친구,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재회운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덕을 볼 수도 있고요.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걸로 큰 금전으로 풀리진 않으실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은 사람 하나 더 갖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문서로 풀린다던가 결혼으로 풀린다던가 하진 않고 잠시 스쳐서 가는 나의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금전운은 조금 막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차근차근하게 예, 좀 밑바닥을 깔고 간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문서를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뒤통수를 당할 수 있어요. 4월, 5월에는요. 그래서 사기 또 뒤통수 또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 거래는 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다. 일단 재회운이 조금 강하게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입 조심하고 금전 조심하세요. 자, 68년생 분들. 자, 68년생 분들은 이제 복이 많아요, 이번에는요. 금전운도 좋고, 문서운도 좋고, 일단 다 좋은데, 막상 운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꼬여있는 사건, 사고들이 있다. 그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제 풀리진 않고, 예. 풀리진 않고, 계속 이제 꼬여있는데, 이번에 4월, 5월에 뭔가 메꿔 끄짐을 해야 되는 시기, 내 복을 이용해서 메꿔 끄늠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내가 새로운 시작 또는 완전한 정리를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서적인 부분 또는 금전적인 부분, 이혼이라든가 재혼이라는 부분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뭐 좋게든 나쁘게든 빨리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6년생 분들. 자, 56년생 분들은 뭔가 공사를 해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완전히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문서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제 집일 수도 있고, 뭔가 공사랑 관련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완전 뜯어 고치는 거, 수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크게, 예,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제 관계 정리를 해야 될 사람은 아예 연락 안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이제 이사를 해야겠다면 이번 시기 때 이사를 해보시는 것. 특히 북쪽으로 또는 이제 남쪽 위아래로 좀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고. 예, 고민이 있던 부분은 이번에 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번에 운때가 좋은 편이라서 4월, 5월에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내가 운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운 풀림은 이번에는 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거 빨리 정리를 이번 4월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미래보살
4월, 5월 원숭이띠 운세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상담 또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